네, 안녕하세요. 존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펜타클 6입니다. 보도록 하죠. 일단은 지난 시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첫 번째 시간에는요, 코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코인이 두 개가 되면서 유연성이 있었지만은, 뒤에 배경에는 파도가 있었고, 배가 흔들리면서 조금은 환경은 불안정했으나, 이제 자신의 능력은 있었다. 그리고 코인 3개가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건물에 코인을 3개 박으면서 여러 명의 사람들과 같이 단합이 되면서 사람 관계는 좋아졌었어요. 그리고 코인이 4개가 되면서 어떤 부자가 코인을 손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고 다리에도 있으면서 발에 있으면서 내가 부유함을 자랑했었어요. 그렇지만은 코인이 5개가 되면서 안정성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빈곤함을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 밖에서 이렇게 추위에서 벌벌 떨면서 한 명은 몸이 아프고 한 명은 이제 배가 고픈 상황에서 이렇게 빈곤을 느끼면서 살아왔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코인이 6개가 되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6첫 느낌입니다. 일단 키워드는 관계성이네요. 첫째, 손에 저울을 든 남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고 있어요. 지난 5카드 같은 경우에는 빈곤했었지만은 내가 자존심 때문에 복지적인 혜택을 못 보는 의미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울을 들고 이 저울은 공평이죠. 다시 말해서 평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분배를 한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는 건요. 불평등입니다. 왜? 그럼 노력한 사람을 안 좋게 하는 거잖아요. 노력한 만큼 가져가야 되는데, 그죠?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다시 말해서 돈이 인생의 전부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또 아닙니다. 그건 불합리한 이야기죠. 왜냐면은 그 말은 돈이 없는 사람을 배제하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도 안 좋은 거고 반대로 무조건 이 평등하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두개다 잘못됐죠. 그럼 뭐가 진짜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더냐.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노력한 사람한테는 노력한 만큼의 이런 혜택과 세금을 부과하고 반대로 그 세금으로 하여금 빈곤하지만은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에서 지켜줄 건 지켜주고 보장해 줄 거는 보장해 줘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고 사회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게 평등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저울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법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야 되고요. 또세 번째, 하늘에 뜬 코인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의 소유의 복지를 의미한다. 돈이라는 게 덧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뭐, 인간들은 자기 건줄 알죠? 근데, 농담 삼아서 한마디만 하면은 그건 깔끔하게 아니게 되죠. 예를 들어서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뭐 살다가 나이가 들었어요. 한 30대. 그래서 야, 니께 뭐 있냐? 그러면은 야, 그래도 난 집이라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 집이 니 거냐고. 은행 거지. 이렇게 말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아, 물론 집을 일시불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자기의 욕심에 하여금 자신한테 과분한 집을 사면은 대출이 있어야겠죠. 그죠? 이렇게 말하면은 또 반반을 하겠죠. 다 대출해서 집을 사지 누가 집을 현금으로 사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랬다가 뺏긴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제가 부동산은 내려간다라고 말했을 때 집을 팔았는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 있어라고 했다가 여기가 더 저점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열리면서 후회를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 이야기 해봤자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냥 뻔히 듣고 있죠. 뭐 어찌됐든 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집 말고도 많죠.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그랬을 때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자신이 이제 또뭐 그거보다 더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뭐좀 있어요. 차도 있고 니께 뭐 있냐 그러면은 왜 이제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땅도 있다. 그러면은 그게 네 거냐? 네 자식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거 이제 와서 뭐 그죠? 나이가 더 많아져서 이제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면은 그죠? 자기 거 아니죠? 자식 거지. 물론 뭐 요새 우리나라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좀 거기까지는 이제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상속의 개념이 좀 큰데 그게 되려면은 일단은 국가적인 개념에서 이게 바뀌어야겠죠? 선진국으로 우리나라가 그죠? 남한테 이렇게 뜯어내려 그러는 게 아니라 좀더 투명한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뭐 말은 최대한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어찌됐든 펜타클 6카드의 키워드입니다. 관계성.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올바른 사회다. 맞죠? 예를 들어서 빈곤한 사람을 배척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빈곤한 사람 배척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파내려 가다 보면은 사람 없습니다. 두 번째, 분배. 소외되기보다는 적절하게 나누면서 살아간다. 그쵸? 네거 아니라니까. 아, 물론 뭐, 젊을 때는 자기 것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계속 영원한 건 없어요. 평등. 올바른 평등을 만들며 노력한 만큼 평등을 의미한다. 그렇죠. 반대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한테는 그만한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쵸? 세금 더 많이 냈는데 혜택을 줘야지. 근데 안 주죠. 안 주죠. 우리나라만 그럴 수도 있고 딴 나라가 더뭐더못 사는 나라는 더안 좋을 수도 있는데 뭐 어찌됐든 평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세상이 뭐 아직까지는 역사가 좀 짧아서 그런 것도 있고 좀뭐 아직 사회적인 그런 게좀 인식이 개선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랬을 때, 펜타클 6카드의 키워드는요, 관계성, 분배, 평등이고요. 연애운 별 5개 중에 3개, 재물은 별 5개 중에서 4개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복지 혜택을 못 받다가,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다가, 복지 혜택을 받으니까 이렇게 별이 많아졌네요. 펜타클 6카드의 상별 해석입니다. 연애. 서로 사랑이 이루어진다. 소중한 사람을 얻는다. 직장. 장사 사업을 크게 된다. 지원금, 후원금을 받는다. 대인관계. 귀인을 만난다. 타인이 나를 도와준다. 좋은 상황이죠. 현재 상황. 마음이 풍족한 시기. 남을 돕는 시기. 그렇죠. 자기가요, 받았으면 좀 베푸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정신 못 차리고 자신이 복지적인 혜택을 받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남한테는 또 악하게 구는 또 아직도 인간 덜된 인간도 많습니다. 그죠? 많아요, 실제로. 악착같이. 그죠? 왜냐면 남과 나는 다르니까. 악착같이 남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또 잘못 걸리면은 또 쪽박이 깨집니다. 그죠? 또 혜택 받다가 무산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받을 때는 좋았죠. 그러다가 그게 당연해지죠. 그러다가 못 받으면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평등하게 삽시다 우리. 감정 공평하게 나누는 시기. 재물보단 사람을 얻는다. 그쵸? 이게 중요한 거죠. 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돈이 나오는 이제 구멍이 있으면은 좋죠. 그리고 반대로 그 돈으로 사람을 산다면은 또 재물이 늘어나는 경우가 되기도 해요. 귀인이라고 말하죠. 날 도와준 사람. 이게 많으면은 돈이 늘어나는 것도 한 사실이고요. 정보가 돈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은요. 지나치게 남을 돕는다. 이건 잘못된 거죠. 집구석에 쌀이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남 도와 제끼고 댕기면은, 집이 파하되겠죠. 그리고 과도한 친절은 해가 되기도 한다. 그렇죠. 남을 베풀면요. 남이 그거를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겠지만은 악용할 수도 있어요. 저거 더 뜯어낼람 뜯어낼 수도 있겠는데? 라는 관점으로 가다 보면은 황금 알을 낳는 닭의 배를 갈라봤지만은 황금 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랬을 때 펜타클 6카드의 조언입니다. 득실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 관계에서 오는 이익이 크니까 눈앞에 보이는 재물을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맞죠? 특히나 빈곤한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잘못되는 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돈을 못번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건 사람의 이 정신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맞다 틀렸다는 없지만은 그래도 가능하면은 자신이 뭔가를 받았으면은 그만큼 남한테 베푸는 것도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펜타클 6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펜타클 7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